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신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이제 의류 업종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근데 앞서서 이제 화장품 업종이 이 중국과 좀 연결이 돼 있다고 한다면은 이 의류 업종도 역시 뭐 중국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강하지만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 업종 안에서도 이 OEM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좀 각광을 받는데 이 부분은 이 미국과 연결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미국의 이 의류에 대한 소비 지출에 대한 부분이 이 월마다 봤을 때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어떤 판매액 또 판매액이지만은 미국의 의류의 재고 소진율 같은 경우가 거의 피크아웃, 그러니까 재고 소진율이 거의 바닥에 지금 재고 양이 바닥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의류에 대한 미국 쪽에서의 소비에 대한 부분은 예상보다 지금 높게 지금 나와주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류 업종 안에서도 특히 이제 OEM,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영업무역, 뭐 한세실업 이런 기업들인데 이 미국의 이 의류 제조 업체들한테 주문을 받으면서 그리고 또 환율의 효과까지도 그대로 주가에 좀 흡수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OE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의류 전방 제조 업체들의 큰 고객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그 고객사의 확보를 통한 매출 부분이 계속 일어나지고 있는 상태거든요.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많이 오른 수준은 이 급격하게 어떻게 떨어질 확률도 많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죠. 있어요.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전체적인 뭐 경기 부분 같은 경우가 뭐 통화 정책 긴축을 급격하게 할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안 좋은 얘기지만은 또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달러에 대한 수요 부분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면은 이 환율에 대한 어떤 수준 같은 경우가 떨어지는 하향 곡선을 크게 그릴 확률은 많이 낮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때는 이 정도 수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OEM 업체들의 그런 수혜 부분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작년에 그 4분기 때 뭐 영업무역도 그렇고 한세실업도 실적에 선방한 부분이 물론 이제 수주 쪽에서의 호조도 있겠지만 환율 효과도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환율 상승에 대한 대표적인 수혜 업체들이 우리 업종 안에서도 OEM 업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이 우리 업체에 대한 좀 관심을 좀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하지만 이제 뭐 OEM 업체들 안에서 실적 차별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든든한 고객사를 갖고 있는 기업 위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. 네, 최근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원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안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사실상 의류 기업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. 그렇다면은 종목은 어떤 거 보십니까? 어떤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가지고 오셨습니까? 영업무역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선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 4분기 때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. 근데 이런 부분은 이 올해 1분기, 2분기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왜냐하면은 올해 상반기 때도 환율에 대한 상승 추이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4분기 이상의 실적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환율뿐만 아니라 매출에 대한 볼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성장세를 많이 유지를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작년 대비해서 봤을 때 이 그 어떤 그 실적에 대한 성장세는 어떻게 보면 작년 좋았기 때문에 뭐 기저효과가 크게 나올 가능성은 적긴 하지만 작년 이상의 실적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영업무역의 그런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는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무역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스캇 이 자회사 스캇 같은 경우가 그전에 좀 불안했던 게 유럽 쪽에서의 소비에 대한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는데 생각보다는 선방을 많이 했거든요. 작년 4분기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자회사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. 우선 지금 현재 미국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의류나 이 액세서리 여러 가지
이 관련된 이 소비 지출 같은 경우가 거의 뭐 이제 코로나 때는 2019년까지 전에는 그 하락을 했었고 지금 현재 작년 말부터 2019년 코로나 전까지 좀 올라온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.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의류 쪽에서의 미국의 의류 쪽에서 약간 슬림화가 일어나고 있긴 한데 하지만 소비적인 전체적인 볼륨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영업무역의 중장기적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. 실적이 좋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탄탄하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 주가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? 우선 뭐 증권사는 최소 이제 목표 주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6만 4천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. 지금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0% 정도로 해서 이 5만 1천 원을 말씀을 드리는데 5만 1천 원을 돌파했을 때는 추가적인 또 매수 관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4만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영업 무역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. 실적이 워낙 탄탄한 기업입니다. 최근 시장이 빠졌을 때도 주가가 아주 하방을 단단하게 지지했던 기업인데 목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5만 1천 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듣고 왔습니다. 지금까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. 오늘도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